아, 프로토스죠? 프로토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이디 바꾸기 전에 무슨 아이디인지 알수 있었나요? 딱 봤을 때? 아니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알수 있죠? 모르는 아이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L, I를 섞어 놓는 거거든요. 예. 그 밴에서 저희를 모르게. 왜냐면 한번 들어오신 분이 아이디를 파악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디를 뿌립니다. 채널에서. 네, 원래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되면은 또 방전을 얘기하기도 전에 또 조율하실 예.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시게 되면은, 예. 박태호 선수가 그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들면 됩니다. 처음 예.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뭐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럼요. 예. 원래 살고 있는 집은 어디세요? 성남이요. 아, 성남? 성남이요. 경기도 성남. 아, 그럼 거기서 다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거군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2학년 때 네. 그만뒀어요. 아, 2학년 때? 그럼 나중에 또 시험을 또 보셔야 되겠네요, 검정고시를. 네. 검정고시를 봐야지. 일찍 꿈을 찾아서 박태호 선수는 지금 프로가 됐기 때문에 사회에 예. 또 빨리 또 적응을 또 해야 되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하고 계시고요. 프로가 되었을 때쯤 학교를 그만둔 건가요? 네, 프로가 되었을 때쯤. 그러니까 이게 앞뒤 구분도 잘해야 돼요. 그럼요. 나 학교 그만두고 프로게임 할 거야. 네. 그건 좀, 아니, 뭐, 안 되면은. 그럼요. 할 수 없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 잠시, 그만둔다기보다는 잠시 쉬는 거죠. 예, 예.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대학교만 휴학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이제 휴학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일단 학교부터 그만두고 나서, 예, 그러면 안 나중에 그렇게 뭐 하겠다. 예.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이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좀 네. 비슷했거든요. 그럼요. 일단. 난 일단 음악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일단 학교부터 일단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안 돼요. 이러면 난리가 네. 납니다. 그냥 제가 네. 아, 너무 일찍 네.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바람에 네. 아, 좀 음악도 관련된 일을 했었고 그럼요. 다양한 일을 막 하다가 결국 나중에 게임을 하게 됐던 거였는데 네. 이거 앞뒤가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학업을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뒤늦게 네. 박태호 선수도 자, 검정고시건 학교를 다니던 한번 뭐 의향 있으시죠? 네 뒤늦게 그 학업은 마저 네. 해야죠. 그렇죠. 자 일단 이 꿈을 막고 있고요. 박태호 선수 그럼 나중에 한 진짜 게이머까지 다 은퇴하고 나이가 막 서른 되고 마흔 됐을 때 그때 박태호 선수는 어떤 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디테일하게라도 아니라도 네. 좀 뭐 그냥 뭐 추상적이라도. 아, 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그렇게 나중까지는 생각 안 하고 네. 일단 제가 계속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군을 가든지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와서 네. 계속 그냥 이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코치나 감독이나 이런 그런 쪽. 네, 계속. 네. 지도자의 길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나중에 일단은. 네, 그러면 뭐 일단은 게임을 신경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네. 좀 여유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쉴 때. 네. 네 그럴 때는 부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네. 네. 그렇죠. 네, 관심이죠, 분야. 예. 예를 들어 영화를 뭐 계속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그런 거는 취미생활로도 준비를 하는 게 박태호 선수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파게 되면 효율이 좀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집중력을 좀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것도 취미로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사선책도 만들어 놓는 게 또 좋거든요. 네, 저희 이제 게이머 선배로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타 말고 다른 게임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네, 많이 했었죠. 어떤 유의 게임을 많이 네. 하셨나요? 전략 시뮬레이션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냥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네. MMORPG? 네 MMORPG 많이 하다가 그럼 RTS는 이것만 하신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만? 네 스타밖에 안 했어요. 이런 류 게임은 스타밖에 안 하고 워크래프트3나 이런 거는 하신 적 없고요? 네 거의 여기에는 온라인 나이가 게임에서. 좀 어렸었죠? 그러겠네요. 뭐 예전에 뭐 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뭐 이런 이거 듄 같은 듄이요. 진짜 저 몇 살 때 나왔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중학교 때면 거의 20년 전 두 살이 아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네, 거의 한두 살이요 한두 살 거의
저희는 박태우 선수가 그때는 이거 분유 먹고 있을 때 네 예 게임 하고 있었네요. 분유 먹고 말도 못할 때였어요. 눈만 뻥뻥뻥한 거 때였습니다. 그때는 네 그랬던 시절이 아 저희에게도 있네요. 하여튼 뭐 그런 그 정말 나이가 이제 어리다고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선수와 함께 같이 또 방송을 하게 되고 한 대 또 어우러져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기쁜 일인 것 같고 나중에 또 박태우 선수가 저희 나이가 됐을 때 지금 박태우 선수랑 거의 13살 차이 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기죠. 그 아기가 프로게이머가 돼서 박태우 선수가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e스포츠판이 많이 발전이 되겠다 역사가 좀 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00년, 200년 가면서 아, 그럼 저희가 그때는 이 세상에 없나요? 없고도 네. 남죠. 눈이 갑자기 슬프죠.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거나 혹은 환생을 했거나 뭐 종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때는 우리가 어디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때쯤이면 하지만 그 미력이나마 좀 그래도 힘을 좀 줬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12시에 테란인데 그래도 테란분이 지금 네. 투팩 하신 것 같아요. 투팩. 오. 감히 지금 박태우 선수에게 투팩을 막을 수 있죠? 네. 지금 탱크를 많이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탱크 많이 잡았죠? 네. 멀티가 이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폰토스가 멀티가 없는데 막았다 그러면은 모르겠으나 지금 폰토스가 멀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막혔어요. 큰일 난 거죠. 네. 늘 아무런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력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오, 그럼에도 자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만 아 많이 긴장하셨는데요. 아 네 충분히 실력은 있으신 분인데 저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옥주마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갖춘 거 이제 다 갖춘 거죠 이제. 탱크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옥저버 드라곤 뭐 셔틀 진론만 있어도 그럼요. 야 이렇게 해보기 힘든 상황까지 갔습니다. 게이트에 쭉쭉 올리고 있고요. 게이트에 늘리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끈한 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고요. 네. 질문 하나 있네요. 네. 해주세요. 네. 네. 박태우 선수 외모 중에 콤플렉스나 고치고 싶은 것 있나요? 질문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예. 근데 요새 작은 눈이 좀, 잘 통하던데요. 누구한테요? 아, 저한테 통하겠습니까? 아, 그 여성분들에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 예. 그러니까 뭐 쌍꺼풀 있고 눈 큰 거 좋아하던 시대는 사실 저희 시대잖아요. 저희 어릴 때. 네. 요새는 눈 작은 그런 멋진 남성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던데요. 아닌가요? 그냥 눈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눈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쌍꺼풀 수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눈이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램 그 정도?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잘만 된다면. 네, 뭐 잘만 된다면. 잘만 된다면 눈을 좀 크게 고치고 싶다. 네. 눈이라고 합니다, 눈. 쌍꺼풀. 네. 쌍꺼풀. 눈은 좋으시죠? 쌍꺼풀은 근데 조심해야 돼요. 쌍꺼풀 잘못하면 정말 사람이 인상이 바뀌어요, 느껴져요. 네. 그것도 티 확 나는. 그렇죠. 아, 그럼 쌍꺼풀 잘못했다가는 큰일 네. 나고요. 근데 지금 되게 매력적인 눈이에요, 남자답고. 예. 박태우 선수 뭐 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다른 데는 없고요. 완벽합니까? 아, 뭐 그냥 만족은 하고 살아요. 아.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신 거죠? 예. 그냥 불만은 없이 살아요. 불만 없이. 그러니까 내가 천정문제 칸에서는 외모 순위를 따져봤을 때 몇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그런 뭐 김기현 선수보다 내가 더 잘해요라는 그런 자신감처럼 외모 순위로 따지면 삼성전자 칸에서 몇 등? 3등 안에? 3등! 오! 그럼 그 경쟁자 탑3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1등은 누군가요? 1등이야? 네. 내가 인정한 삼성전자 칸의 최고 미남. 그 임태규 선수라고 태규 형이 샷터 빙빙 선수. 네, 또 2등은 기현이도 뭐 잘생겼고. 그럼 탑3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김기현 선수 2등 주실 건가요? 박태우 선수랑 이렇게 3? 탑3? 그다음 옛날에 그 지금은 공군 갔는데 네. 정현이 형이 진짜 잘생겼어요. 아, 그럼 탑4인가요? 4명 뽑았으니까? 네, 탑4. 4대